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이성곤 국회의원님 단상위로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향후 여러분, 늘 이런 인사는 저희가 지역에서 제주에서 향후들께 하는 인사 말씀입니다. 저희 제주 서귀포에도 장원군 향후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50여 분이 모여서 향후회 활동을 하는데요. 서울에 오니까 장흥에서 서울에 멀리 오셔가지고 멀리 와서 향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주에 7살에 제주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모두 성장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들을 배우려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요새 장흥이 잘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대한민국의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국회에도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김경엽 의원님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이 장흥 출신으로 있고요. 방금 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는 오늘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수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현장을 가서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향 잊지 않고 어릴 적 그 탐진강에 장흥읍내 강 옆에 강 그리고 저희 유치 단산인데요. 저희 마을은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분들이 단산분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많이 뵙진 못하지만 이렇게 고향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 많은 역사 고향을 떠나서 살아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일궈오는데 많은 힘들고 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우리 장원근 향후 여러분께 정말 멋있는 우리 향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있겠지만 함께 의지하고 함께 격려하며 또 새로운 장흥의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농해수에 있을 때 늘 옆자리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황주홍 의원님 늘 새롭게 가르쳐주시고 또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고향이라고 고향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이라고 이렇게 챙겨서 늘 말씀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종순 우리 군수님 그리고 위등 의장님이 비롯한 많은 매일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가오는 2019년도도 늘 승리하는 한 해 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